과식을 하더니 기어코, 모기 이야기, 황대권.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의 연속이다. 어찌 지내는지. 나는 호리호리한 편이라 더위는 잘 참는 축에 속하지만, 이놈의 모기만은 어쩔 수가 없다. 이런 걸 두고 달밤에 체조라 하겠지? 한참 잘 자다가 야식을 즐기는 모기 등살에 잠이 깨어서는 한밤중에 파리채를 들고 설치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아라. 어떤 때는 파리채를 들고 한참을 휘두르다가 문득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? 하는 자각과 함께 다시 잠을 청하기도 한단다. 모기장을 창문 사이에 쳤는데도 불구하고 놈들이 어디로 들어오는지 신기하기만 하다. 난 처음에 모기장을 치면서 이 정도로 방비하는데도 뚫고 들어오는 놈들은 그 노력이 가상하여 살려주겠노라고 작정하고 있었단다. 엊그제였다. 한참 맛있게 자고 있는데 한 놈이 계속 주위를 뱅뱅 돌면서 귀찮게 구는 거야. 워낙 졸려서 에이 내버려 두자 먹을만 치 먹으면 가 버리겠지 하는 생각으로 어서 빨아 먹으라고 일부러 가만히 있었지. 내가 얌전히 대주니까 녀석이 사뿐히 내려앉아 맛있게 빨아먹고 가더라고. 갈때 보니 배떡이가 제법 발그레한 게 통통하더라고. 맘 놓고 다시 잠을 자려고 몸을 뒤척이는데 아, 이 녀석이 저만치 가다가는 다시 오는 게 아닌가. 그래서 나는, 이 녀석이 좀 아까는 탐색하느라고 양껏 먹지 못한 모양이군 하고 생각하고는 한번더 대주기로 했지. 쥐 죽은 듯 가만히 있으니 또 사뿐히 내려앉아 빨아먹더라고. 이 정도면 웬만큼 먹었으니 됐겠지 하고 놈을 날려버리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지. 한 5분 정도 잠들었을까? 갑자기 어딘가 따끔 하는 느낌에 다시 잠을 깨어 살펴보니 아까 그놈이 어느 사이엔가 또 달려들어 피를 빠는 거야. 얼른 몸을 빼고 쫓았더니 세상에 얼마나 처먹었던지 배가 띵띵해 가지고 잘 날지도 못하는 거야. 그 뒤뚱그리며 나는 모습이라니. 그것을 보니 갑자기 잠이 싹 날아가고 부화가 나더라고. 벌떡 일어나서 머리맡에 있는 파리채를 잡아들고는 놈이 벽에 앉기를 기다려 그대로 휘둘려 갈겼지. 무자비하게 아마 유혈이 낭자하다는 말은 이럴 때 써야 할것 같다. 하얀 벽에 거의 손톱 크기만한 핏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거야. 하여간 무지스런 놈이었다. 적당히 먹고 갔으면 아무 일 없었는데 기어코 과식을 하더니 저 지경을 당하지. 이것만 보더라도 과식은 건강의 해로움을 잘알 수가 있을 것이다. 너도 잘 알아두어라. 과식은 곧 죽음에 이르는 길임을.